자, 미처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노비그라드의 지하 세계 보스와 충돌한 뒤 실종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롤트는 내가 사원 경비대에게 잡혀. 어, 오늘 어? 게롤트와 그 한 한글날입니다. 외래어 쓰시면 초밥으로 대가리 다 두드려 버립니다. 적당히 하세요,들. 쫓아온 수많은 도적대와 사원 경비대가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은 순간 지리는 섬광과 함께 사라졌던 것이다. 어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금기 서적 징벌을 받게 녀석들한테 새 왕이 생겼으니까 마법 서적 스켈리게도 좀 잠잠해지지 않겠어? 모독하는 책은 신고하라. 뭐야 이 거지는. 뭐가 필요하신가요? 저도요. 저도요. 와우. 주교님의 명령으로 누구든지 마법사를 집에 숨겨주면 그 마법사와 함께 화형에 처할 것이다. 저거 가짜 불의 거야. 뽀뽀라도 해줘. 진짜? 종업원들 봤어? 술에 재를 먼저 혀바름을 넌데. 오늘은 뭐하지? 이건 뭐지? 오늘은 메인 좀 할까? 그지? 오늘은 예니퍼 좀 만나러 갈까? 예니퍼 많이 기다렸다. 니켜! 내려온 풍만한 여자들이야. 아니, 비누도.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자. 아니, 어떤 애가 유튜브 댓글에다가 이렇게 달아놨더라고. 하세님, 그 누구죠? 나 새로 사귄 여자친구 누구죠? 아 누구지? 세 글자? 예니퍼 말고? 트리스! 그래, 트리스 여자친구로 사귀셨으면 더 이상 다른 여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이러던데. 예니퍼는 스켈리게에서 강한 마법 폭발을 감지했다. 근처에 원시림을 날려버린 이 폭발은 지리의 출현과 관계가 있어 보였고, 게롤트는 예니퍼와 만나 지리에 대한 단서를 더 얻기 위해 섬으로 향했다. 하지만 드루이드 에르미온은 예니퍼를 그 숲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들은 크레치 안 크라이트 족장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개화 시기가 됐다. 이번 겨울엔 혹독한 서리가 왔어. 스파이크 루그에 있는 고기가 굴러 들어오네. 나는 살아남지 못했지. 맥색 서리가 정말 가깝다고 보나. 예언들이 사실일까? 뭐라 딱히 말하긴 어렵지. 예니퍼를 만나러. 뭐야? 미처 프레임은 그냥 적당히 맞췄고, 그냥 이 정도는 감수하고 하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는 듯. 이렇게 근데 길가에 이런 새끼들이 이렇게 많아 오늘따라. 뭐야 이것들은. 네 머리를 안장에 걸고 다녀주마. 뭐지? 보스야? 어씨, 독성 뭐야? 제법이네.
뭐지? 어휴 좀 많다잉? 에헤이 이런 거 잡아두면 나쁘진 않아. 그냥 잡몹이네. 시간 좀 바꾸고 하자. 아 날씨 좋다. 어제 모난하셨는데 오늘은 키 입력 잘하시네요. 그게 공격키나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점프나 그런 게 문제라서. 달리기 키랑 점프 이런 게 문제라서.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랬겠어? 쟤네 왜 싸우냐? 내게도 소중하래. 자네도 잘 알잖아. 허나 우로보로스에 가면은 위험해. 그걸 썼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느냐고. 그건 당신도 모르잖아. 좀 진정하지? 싸우는 소리가 선 반대편까지 들리겠어. 다들 틀어라지. 벤거버그의 예니퍼가 좀더둑이라고 말이다. 시끄러워 드루이드. 훔친 게 아니고 잠시 빌린 거니까 다 쓰면 온전하게 돌려놓을 생각이었어. 하! 그거 참 고맙구만. 근데 어쩌나 그 가면은 한 번밖에 못 쓰는 물건이네. 아무 쓸모가 없다고. 게다가 그게 이 섬채로 우릴 묻어버릴지도 모른단 말이다. 일회용품을 한 번만 쓰고 돌려준다는 건 예니퍼가 좀 쓰레기긴 하네. 묻어버린다고 무슨 소리지? 말해주지 않던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신화에 따르면 질투심 많은 바다가 우로보로스의 연인을 삼켜버리자 연인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견디지 못했고 그 가면을 만들었다네. 그 가면으로 그는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었지. 하지만 가면을 오직 한 번만 쓸 수 있었기에 그는 기다렸다네. 그리움이 더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질 때까지 말일세. 가면에 대해 알게 된 바다는 물론 가만히 있지 않았지. 누구든지 그 가면을 사용한 자는 바다의 분노를 맛보게 될 거라 했다네. 혹수심에 빠진 바다가 모든 대지와 산자를 쓸어버릴 걸세. 그 가면 어디서 얻었지? 가면은 어디서 얻었나? 디문 부족의 선원이 바다에서 끌어올렸네. 요르드 해구 부근에서. 그런데 그게 우로보로스의 가면인지는 어찌 알지? 신화 속에서 묘사한 것과 똑같이 생겼거든. 자네는 신화를 믿나? 무지한 자들은 신화의 중요성을 모르네. 근데 지금 신화 얘기가 왜 나오는 건가? 도둑질이 문젠데. 이 아저씨 수염 결이 왜 저렇게 좋아? 크레치의 허가를 받았네? 도둑질이든 뭐든 크레치가 모두 용인한 거네. 잘 듣게. 여긴 그의 섬이지만 정체를 모르는 마법 활동을 지켜보는 건 우리 드루이드야. 그리고 마법 재앙이 발생하자 크레치가 도움을 요청하며 이 지역을 우리 관할로 지정했어. 게다가 어? 뭐? 방금 뭐지? 설마 예니퍼가 가면을 쓴 거야. 빨리 헐. 따라오게. 가면의 힘을 차단해서 무력화해야 돼. 아니 그걸 그냥 써버렸네? 와 예니퍼도 참 대단하긴 하다. 뭐야 얜? 책을 왜 그렇게 들고 계세요? 환장하겠네.
예니퍼. 게롤트 조심해. 젠장. 헤이 참. 큰일 났다. 한 점의 시체도 남지 않게 완전히 끝장을 내주마. 아이씨 지랄. 아! 덤벼. 아 포글렛 지랄인데. 아! 된 건가? 방금 뭐였지? 유니콘이잖아. 장난치지 마. 얜 포글렛이잖아. 왜 여기 있는 거냐고. 가면의 힘이 놈들을 소환한 거야. 아, 또 화났어. 에르미온은 가면이 재앙을 불러올 거라던데. 그럼 에르미온이 있어서 다행이네. 곧바로 막아줄 테니까. 어? 그냥 안 넘어갈 것 같던데. 괜찮아. 그러라지. 다음은? 가면은 과거를 드러내지만 특정한 장소만 가능해. 과거에 강력한 마법으로 각인이 남은 장소. 받아. 내가 하라고? 이걸 쓰라고? 그래. 난 네 눈을 통해 볼 수 있게 주문을 걸어. 저주. 또 내 생각 읽으려고. 왜? 싫어? 어차피 네 마음대로 읽잖아. 왜? 별로 나쁠 거 없잖아. 가자. 첫 번째 시점을 찾아놨어. 새로운 퀘스트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아, 장착을 해야 되네요? 아, 키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가면이 어딨냐? 아, 여기 있구나. 아니 지가 안 쓰고 나한테 쓰라는 거야? 이거 저주 받는다는데. 씨발. 마음에 안 들어. 여기야. 이제 가면을 써봐. 뭐 주의할 건 없어? 제대로 다 볼 때까지 벗지 마. 멀리 가지 말고. 텔레파시가 끊길 수도 있어. 오. 뭐지? 포털인가? 두 사람이 거기서 나왔어. 한 명은 시리야. 어떻게 알아? 움직임이 미쳐갔거든. 저쪽으로 간 것 같아. 가자. 다음 지점을 찾아. 도대체 시리는 어디로 간 걸까요? 끝이다! 준비됐어? 가면을 써. 응? 네. 또? 어. 조심해. 뭐였지? 어? 옆에 누가 한 명 도와주는 사람이 있네. 아주 강력한 마법 폭발이야. 그 반향까지도 위험할 정도로. 분명 그게 숲을 파괴한 원인이겠어. 그런데 시리와 동료는 다치지 않고 멀쩡히 도망쳤어. 어디로 갔는지 보자. 음침하군. 마음에 안 들어. 나도야. 폭발이 있었을 때 주변에 있었다면 살아남기 힘들었겠고.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괜찮아. 시리는 자기 몸 정도는 지킬 수 있어. 컷. 포글렛이 많이 있어. 나오네. 시리를 추적한 자가 있어. 시리가 다쳤을지도 몰라.
다른 포탈을 통해서 도망쳤어. 조적할 수 있어. 마법의 흔적이 벨레니아. 응? 시리의 동료가 어디로 도망쳤는지 알아낼 수 있겠어? 근처에 포털이 있을 거야. 내가 찾아볼게. 이리 와. 다시 벨렌? 준비됐어? 자. 잘 싸우네. 적을 강력한 마법으로 밀어내고 포털을 통해 도망쳤어. 마법상가. 아무래도. 시리의 동료와 시리에게 부상을 입힌 자야. 어떻게 알지? 글쎄, 근거에 따른 추측일 뿐이지. 둘 다 이전의 환상에 나타났잖아. 강력한 동료가 생겼군. 시리와 함께 있던 마법사는 어디로 갔지? 그의 흔적도 벨렌으로 이어지고 있어. 하지만 포털 목적지 좌표가 시리의 것과는 달라. 마법 폭발에 공간 이동이 왜곡됐을 거야. 벨렌에서 키이라 매치를 만났나? 우연인지 키이라가 시리를 찾는 마법사를 만났다고 했거든. 둘이 동일 인물인 것 같아. 누군지는 모르지만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마법 공격을 당한 자에게 단서가 있을지 몰라. 날이 갰는데? 에르미온이 폭풍을 잠재우고 있어. 그렇다면 와서 또 떽떽거리겠네. 이제 만족하는가? 너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봐! 크레치가 뭐라고 할지 두고 보자고. 아무 일도 없었어. 진정하게 폭풍은 잠잠해졌어. 자네가 사태를 잘 수습했잖아.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누가 아나? 그만 좀 해. 가면 줄 테니까. 이젠 쓸모없어. 끼케야 채떨이로나 쓰겠지 뭐. 그래도 뭔가 알아낸 거라도 있겠지? 어. 너 말고 게롤트한테 한 거야. 넌 나중에 보자. 그래서. 강력한 저주가 시전된 것 같네. 숲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그럴듯한 이야기야. 누구 짓인지 알겠나? 아직은. 포털을 통해 시리가 여기 왔었어. 어떤 마법사가 같이 있었고 뒤를 쫓던 자들과 싸우다가 시리가 다쳤는데 다행히 빠져나갔어. 어디로? 벨렌. 마법사가 포털을 열어주고 시리를 공격한 자와 싸웠네. 그래서 그게 다야? 뭔가 흥미로운 걸 찾은 것 같아. 한 가지만 더 조사하겠네. 그는 저쪽으로 날아갔어. 시체요? 나무 아래에 뭔가 있어. 이것 좀. 알았어. 이걸 어떻게 해? 오! 타블. 어? 타블레. 갑옷이 깨끗해. 피도 긁힌 자국도 없어. 시리의 친구는 뭐라고 했지? 증발됐다고 했지. 아주 정교한 갑옷이야. 만듦새가 낯설군. 어디서 만든 물건인지 모르겠는데. 그야 와일드 헌트 기수의 갑옷이니까. 뭐? 저거 죽일 수 있는 거구나. 그게 사실이군. 와일드 헌트 설마 했는데. 힌다스피 아래도 왔다지. 대체 뭘 원하는 건가? 시리를 찾고 있어. 대체 왜? 아, 이거 얘기해줘야 되나? 얘기해주자. 시리는 고대 혈통을 가졌어. 그렇지. 그 아이의 혈통은 라라 도렌에서부터 이어진 거니까. 그 가문 여성들이 비범한 능력을 가졌던 것도 그 때문이고. 라라 도렌? 하지만 그게 그렇게나 중요한가? 시리는 극히 이례적인 존재야. 다른 세계로 여행할 수 있거든.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 아? 어? 그게 와일드 헌트가 시리를 원하는 이유고. 와일드 헌트가
힌다스 피아레도 나타났었다고 했나? 글쎄, 아드스 켈리그의 마법 폭발이 일어나고 2주는 좋게 지났을 때였네. 해질녘 눈보라 속에 악령이 로포텐을 침공했지. 그 해에 벌어진 가장 이상한 사건이었네. 주민들이 말하길 악령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반항하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악마같이 웃으며 내륙으로 향했다네. 살아남은 자는? 여자 10명 정도에 늙은이 하나. 힌다스 피알로 가봐야겠어. 로포텐 근처의 해안가에서 기다릴게. 같이 가자. 그냥 지금 당장 같이 가도 되잖아. 넌 포털이라면 질색하잖아. 포션을 마시는 것도 싫어해. 마셔야 하니까 마시는 거지. 필요 없을 때도 잘만 마시던데 뭐. 아무튼 알았어. 가자. 옆에 가까이 붙어. 어? 나 저 시체 수색해 볼 수 있나? 뭔가 새로 알아내면 내게도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힌다스 피아레 왔던 게 벌써 몇 년 전이네. 로포텐은 이쪽이었던 거로 기억해. 부서진 집의 새 무덤이라. 제대로 왔나 보네. 사람들이 모여있군. 지금은 좀 그렇겠는데. 와일드 헌트를 언급하는 건 언제든 안 좋아. 힌다스 피알, 여기가 어디쯤이지? 아, 같은 스켈리게 안에 있는 곳이군요. 시험이 나던 애들이 땅속에 누워있는데. 그 비겁한 놈이 사실을 고했다. 멀쩡히 살아남았지. 걔가 우릴 버린 게 아니라 실은. 그만. 어쩌면 일이 될 운명이었던 건가. 우리 피로 맺어진 우리 형제였잖아. 우리 사랑한 자들. 다 미친 거 같아. 너를 맞대고 항해했다고. 의식을 치르고 있어. 기다려야겠군. 아니, 못 기다려. 인성. 저기 사제님들,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죽은 자들을 기리고 있는 거 안 보이나? 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부탁합니다. 급해요. 말해보게. 젊은 여자를 찾고 있어. 이름은 시리고 잿빛 머리에 녹색 눈을. 미안하네만 여기 없어. 왜? 이미 묻힌 게 아니라면 그런 이름의 아이는 기억나지 않네. 죽은 자가 워낙 많으니 잊었을 수도 있겠지. 그 시리가 흉터가 있나요? 여기 뺨에요? 어? 맞아요. 어떻게 된지 아나요? 몰라요. 일이 있기 직전에 잠깐 수치도 봐서 마구간에 있었어요. 비겁자와 함께요. 그 천벌받아 마땅할 놈. 응? 비겁자가 뭐야? 기억나는 건 더 없소. 그냥 많이 지쳐 보였어요. 그리고 머리가 젖어 있었고. 시리가 목욕을 했나 보네. 대단한걸. 미안해요, 스카리. 비겁자! 죄송합니다. 비겁자, 비겁자가 더 잘 알 거예요. 그 비겁자란 자, 이름이 있소? 있었네. 장로님들께서 족보에서 파버리기 전까지는. 그건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과 같네. 만지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금지되거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어쩌다 그런 벌을 받았죠? 혼자 와일드 헌터한테서 도망쳤어요. 그 자와 얘기해야겠소. 이곳의 관습을 어기는 거라도. 늦었네. 그는 정원으로 떠났어. 모크바그와 싸우기 위해서. 모크바그는 또 뭐야? 겁쟁이가 괴물과 싸우러 간다라 모순이란 생각이 들지 않던가? 그게 이유라면 이유지. 비겁자는 모크바그를 죽여 겁쟁이가 아님을 증명하려 한 거야. 그렇게 명예와 이름을 되찾고자 했지. 시련이라 스켈릭에 답군요. 내가 당신들 법들을 존중하듯 당신도 그리해주게. 신성한 정원은 어디에 있지? 신성한 정원이 어딘가? 여기서 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이야.
한때 약초를 재배했지. 지금은요? 지금은 여신께서 심으신 나무가 있는 곳까지만 다닌다네. 그 앞에 공물을 바치고 기도를 올리지. 그 너머까지 내려간 자들은 영원히 정원에 남았지. 모크바그? 그게 뭔가? 누구냐고 해야지. 스켈리게에 살았던 이 중 가장 사악한 사람이네. 조금도 신성하지 않아. 닐프가드한테 돈을 받고 자기 부족을 공격해 아이와 임신한 여성들을 죽였네. 아, 알겠군. 오직 하나, 신들의 분노만은 두려워했다 하네. 모크바그는 그것마저 두렵지 않다 증명하려 힌다스 피알로 배를 몰아 여신의 정원을 뒤엎으려 했네. 벌써 10년 전 일이야. 울베 대여사제님의 앞을 가로막자 그자는 그분의 가슴에 검을 찔러놓고 진흙탕으로 던져버렸네. 울베님은 죽어가며 그를 저주했지. 그래서 그자가 짐승으로 변한 걸세. 저주, 괴물, 너한테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내가 모크바그를 없앨 수 있어. 놈이 무엇으로 변했는진 몰라도 은검이 효과가 있을 거요. 그리 간단하지 않아. 모크바그는 몇 번인가 쓰러졌으나 항상 다시 돌아왔네. 복잡한 저주인가 보군. 그렇다면 정보가 더 필요하네. 그렇겠지. 하지만 아는 건 이게 다야. 토르다르의 아들 에이나르와 얘기해보게. 모크바그와 수하들이 공격받을 때 정원에 있었으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걸세. 순례자 중 살아남은 유일한 자야. 그는 라르비크에 정착했어. 바다로 나간 게 아니라면 아마 선착장에 있을 걸세. 도와줘서 고맙소. 자네는 정원에 들어가려는 생각인 게지? 물론. 외부인이 신성한 땅에 출입하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그리하게. 관습에 따르면 순례자는 나무 앞에서 자신의 피를 바쳐야 하네. 비겁자도 그리했을 걸세. 프리아님에 대한 존경심마저 부족하지 않다면 말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존경받아 마땅한 신들께 늘 존경을 표하니까. 아, 예니퍼 모드론 프레야 이쁘긴 한데 점점 좀 모욕은 비호감이네. 아. 승질머리가 좀 더럽네요. 단서가 이미 죽었을까 걱정인데. 비겁자가 죽었어도 상관없어. 왜?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가끔은 좀 더 친절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하지만 그랬으면 네가 나랑 사랑에 빠지지 않았겠지? 저기 보물. 보물. 자, 잘다. 나왔어. 예니퍼도 날 싫겠다. 뭐야 이 나무. 저기 웬 까마귀가 잔뜩 있냐. 프레야의 세상에. 정원. 모크바그인가 봐. 대단한 식욕이네.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한 입만, 한 조각만. 뭐야? 한 조각 부스러기라도 음식을. 이런 씨발 또야 또 일한다고.
얘가 비겁장가? 우릴 만난 게 기쁘지 않은가? 날 가까이서 만나면 더 싫어하겠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우선 여사제가 말한 나무로 가보자. 여신을 위해 네 피를 흘릴 생각인가? 아니, 하지만 비겁자는 그리했으니 냄새를 맡을 수 있겠지. 오호. 이런 데가 있네. 비겁자는 이곳에 있었어. 눌린 자국이야. 한쪽 무릎을 꿇고 국물을 바치려 자신의 몸을 베었지. 핏자국이야. 보여? 내가 너무 아름다워 인간 같지 않아도 초인적인 감각은 없거든. 너랑은 달라. 그러니까 넌 여기서 기다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덤불과 진흙 속에서 아마 방해만 된다. 좀 좋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맞아. 그게 내 생각이었어. 좋아. 네 말대로 하자. 어서 와. 필요하다면 여기서 주문을 시전하면 되겠지. 반대할 줄 알았어? 아니, 나중에 보자. 좋아. 그럼 나중에 봐. 다치지 마. 시리를 찾으려면 네가 필요하니까. 세상에. 장난이었어, 바보야. 난 그냥 네가 필요해. 이제 됐어? 좀 낫네. 틱틱거리네 서로. 비겁자의 피야. 출혈이 상당했어. 흔적이 뚜렷해. 이걸 따라가면 되겠어. 이 아래 뭔가 공간이 있어 보이죠? 아래에 뭔가가 있군. 잘 안 보여. 여긴 뭐야 근데? 어? 왜 들어가짐? 당연히 안 들어가질 줄. 맛이 없는데? 잠겼고. 잠겼어. 맛이 없네. 이놈이 어디로 간 걸까? 저쪽에 흔적이. 여긴 늑대고. 응? 뭐 있다. 물린 자국이 없어. 희생자를 먹지 않아. 이상하군. 비겁자야? 아니, 오래된 시체야. 뭐라고? 안 들려! 말해. 괴물 흔적. 뭔가 빠르게 쫓고 있었군. 여기 열어놓을 수 있나? 안 되네. 비겁자의 피야. 죽어 임마. 죽어. 나오는 몬스터는 뭐 새로울 게 없구만. 비겁자의 피야. 저 늑대는 아 비겁자의 피야. 요놈이 어디로 들어간 거야? 비겁자의 피야. 여기구만. 모크바그는 끈질긴 편이군. 열쇠가 필요하다. 꼼짝도 안 해. 비겁자가 문을 막았거나 그냥 잠긴 건가? 돌아서 가야겠어.
돌아서 간다는 게 뭔 뜻이람? 확실히 이 집을 경유해서 가는 것 같긴 한데요. 안 열리나? 안 열리네. 뒤쪽에도 길이 없네. 자, 여기는 뭐야? 아, 여기도 길이 있네. 아, 저쪽으로 뭔가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보이고. 여기 퀘스트가 두 개라 길이 좀 섞여 있어요. 아, 그래요. 아까 보니까 뭐 퀘스트가 하나 더 뜨긴 하더라. 잠깐만, 내 키가 잠깐만. 아. 응? 이건 뭐지? 건널 수 없겠군. 소문을 열 수 있다면 아래로 가야겠어. 작동 방식은 평범해. 하나로 소문을 선택하고 다른 거로 작동하면 돼. 그니까. 얘를 카면 에? 소문이 열렸군. 근데 아무 일도 없잖아. 아, 됐다. 뭐지? 오, 됨. 뭐지? 간단하군요. 오, 여기도 길이 있네. 여길 그냥 뛰어넘어갔다고? 야, 너 그건 그거대로 또 신기하다, 야. 여긴 뭐지? 저기가 뭔가가 원래 가야 될 길인 것 같네요. 머크바그가 부쉈어. 문 뒤에 있는 뭔가의 냄새를 맡았나 보군. 머크바그가 아, 부쉈어. 문 아, 뒤에 있는 뭔가의 모너는 냄새를 B가 맡았나 수집, 보군. 수집키라서 자꾸 B로 수집하려 그래. 아, 개킹 받네. 프레야의 문양이야. 먹기는커녕 손도 안 댔어. 머크바그는 희생자를 먹지 않는군. 이상한데. 지 다리를 자른 거야? 어? 다시 자랐어. 항상 다시 자라지. 이거 부러운 걸.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말해봐. 어쩔 수 없지. 말해봐. 전사들이 왔어. 놈들은 날 못 죽인다는 걸 아니까 함정을 깔았어. 날 사슬로 묶고 여기에 가뒀어.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내 다리를 물어뜯어서 풀려났어. 물어뜯을 때마다 고통에 겨워 울부짖지 않지. 피를 토했어. 자기 다리를 물어뜯다니 생각도 못했군. 넌 이해 못해. 이건 달라. 입안이 불타올랐지. 불을 삼킨 것처럼 몸속에 찢어진 것처럼 말이야. 죽을 것 같았지만 난 해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놈들을 조각내서 작은 부스러기로 만들었지. 그 개같은 영웅 새끼들을 말이야. 와, 더빙 진짜 잘했다. 근데 요점이 뭐야? 이야기의 요점이 뭐야?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건가? 너는 넌 날 죽일 수도 멈출 수도 없어. 족쇄 따위 부술 테니까 저주를 풀어주지 않으면 돌아와서 널 죽일 거야. 다시! 선생님, 뭔데요? 아, 씨발. 쉽게 안 느려지는 거 봐. 모크바그. 와이 새끼. 이제 얘기 좀 할까? 이게 다 저주 때문이야. 내가 쓰러질 때까지 물고 핥히고 난도질하게 하지. 피를 다 쏟아내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어. 난 다시 돌아온다. 잘 들어. 저주를 풀어줘. 그러면 내가 보답해 줄 테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그랬어. 비겁자라는 남자를 찾고 있어. 널 죽이러 여기 왔던 것 같은데. 보아하니 잘 안 된 모양이군. 여기 오는 녀석들 이름 따윈 몰라. 어떻게 생겼지? 모르겠는데. 그럼 못 도와줘. 나는 수많은 사람을 도망냈거든. 그래? 그럼 죽어. 지루한 대화로군. 관심 없어. 뭐 하는 거야? 위처가 해야 하는 일. 아유, 말이 많어. 도움 주지도 않을 거면서. 아마 여기가 맞는 것 같네요. 갑시다. 발자국이 우물로 이어져 있어. 비겁자는 잡아먹히느니 빠져 죽는 걸 택했군. 어리야. 옌, 내 말 들려? 게롤트! 놀랐잖아. 미안, 놀라게 해서. 알았으니까 비겁자를 찾으면 바로 알려줘. 예.
비겁자의 피야. 근데 뭔가 저놈이 사연이 있어갖고 늑대인간이 돼서 그런거면 나도 뭐 이해하겠는데, 애초에 그냥 나쁜 새끼라 저주받은 거 아닌가? 굳이 뭘 도와주고 말고 할 것도 없는 느낌인데. 아 그러네, 보상이 뭔지나 좀 들어볼 걸 그랬네요. 그건 좀 아쉽긴 하네요. 뭐야, 비겁자야? 젠장, 죽었군. 꽤 오래됐어. 옌, 찾았어. 어때? 아, 썩은 마귀보다 상태가 안 좋은데. 젠장. 좋아, 최대한 잘 수습해서 여기로 끌어올려. 뭔가 계획이 있는 거야? 아니, 그냥 썩은 시체를 구경하고 싶네. 일단 올라와서 얘기하자, 알았지? 옌답네, 정말 매력적이야. 미친, 뭐 어디에서 가자. 꽂힌 거야? 누가 널 보고 싶단다. 어디서 꽂힌 거야? 부패가 시작됐지만 성대는 멀쩡해. 아직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무슨 소리지? 말할 상태 같진 않은데. 누구든 말하게 할 수 있어. 시체라 해도 방법만 알고 있다면. 강령술은 엄격하게 금지된 거 아니야? 혼전 성관계도 마찬가지지. 그런 우매한 규칙 따위 알 바 아냐. 주문에 무슨 재료가 필요해? 갓난아기의 피랑 처녀의 혓바닥, 도롱뇽 눈알이 필요해. 질색한다 미쳐. 빈정대지 말고 제대로 말해줄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마을 약초사가 아니라 소서리스라고. 다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 다행히 여긴 마법의 힘이 모여있는 곳이고. 성스러운 곳이기도 하지. 정원의 힘을 강령술에 썼다는 걸 사제들이 알면 분명 분노할 텐데. 그러니까 여사제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 거지. 아마 사이가 크게 틀어질 거야. 모두가 날 좋아할 필요는 없어.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중요하지. 예를 들어 너라든가. 이제 시작해도 되지? 왜 말 걸기 전에 저장이야? 그래. 헐, 뭐지? 하지만 저장할 틈을 안 주네요. 셀레인, 셀레인, 데프렌. 셀레인, 셀레인, 자베다. 아이, 등대 그녀는 달라요. 걔 어디 가는지 모르겠음. 로포텐의 비겁자인가? 아니야, 난 이사 스카이, 난 스카이. 제리를 찾고 있어. 잿빛 머리에 녹색 눈, 본 적 있나? 그 애는 사람들이 딱딱발 저주한 이유야. 오? 그딴 건 관심 없어. 그 애는 어떻게 됐지? 여기서 뭘 하고 있었어? 말해! 싫어! 말해! 말해! 바다에 그 애는 떨어져서 거의 익사할 뻔했지!
뭐야 누구야 얼굴 드디어 아씨 혼자 하는 말고 도와줘 우리 도와줘 내 사위가 될 지리. 사람인가? 지라야 내 말 들리니? 네 난 지금 떠나야 한다 물귀신 바위에서 만나자 기억할 수 있겠니? 어씨 뭐지 누구지? 네 어디라고? 물귀신 바위 깨어났네? 난 혹시... 여긴 어디죠? 당신 누구야? 괜찮아. 여긴 힌다스피얼 로포텐 마을이야. 난 스칼이라고 해. 어떻게... 뭐라고요? 내가 널 바다에서 건져 올렸어. 네 친구랑 같이. 근데 이거 목소리가 너무 다 좋아. NPC 생김새에 비해서 목소리가 다 너무 쓸데없이 고퀄이야. 환장하겄네. 내 친구는요? 어디 있죠? 아까 밖으로 나갔어. 배를 구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왜 그 녀석은 그런 가면을 쓴 건지 알아? 아니요. 그냥 얼굴을 보이는 걸 싫어해요. 얼마나 누워있었죠? 온종일 누워있었지. 널 아침에 데려왔는데 이제 거의 밤이니까. 제길 길게도 아니야 넌 좀 쉬어야 돼 고생을 많이 했나 보네 얼마 안 된 심한 상처도 있고 당신이 내 옷을 벗겼나요? 이거 너무 개싸가지 없죠? 재밌을 것 같긴 하다 꿀잼이냐, 갬성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당신 내 옷을 벗겼어요? 어쩔 수 없었어. 너 진짜 내 개새끼 이거 봐라, 씨발 안 되겠네 이거. 확인도 해야 하고. 그랬겠죠. 겸사겸사 가슴에 여우 기름도 바르고. 아니야, 어머니와 여동생이 했어. 난 절대 함부로 맹세할게. 명예를 걸고. 진정해요. 믿으니까 좀 일으켜줘요 그냥 누워있는 게 낫지 싶은데 괜찮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 역시 우리 오빠라니까 잠시 눈을 돌렸더니 벌써 여자애한테 마술을 뻗고 있네 아스트리드 왜 그래 그냥 일으켜 세워준 거야 그래 알지 아무튼 좋은 시간 내가 좀 방해해야겠네 이리 와 사우나로 가게 어디요? 왜 뱀장어 삼키는 사람 마냥 입은 떡 벌리고 있어? 혹시 제가 사우나. 뭔가 이미지를 준비해야 할 타이밍은 예, 아니겠죠? 너 여기 데려왔을 때 몸이 아주 고래처럼 시퍼랬어 몸을 데워야 돼 따라와 왜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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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 공습경보예요? 죄송하지만 전 물귀신 바위로 가야 돼요. 최대한 갑자기 빨리. 갑자기 개뜬금없네. 억지로 붙잡을 순 없지. 근데 거기 꽤 멀어. 걷기 힘들어 보이는데 말을 타는 게 좋겠어. 그래. 그럼 스칼이 말을 준비할 때까지만 좀 쉬자. 나중에 그래도 알려줘. 걸어가는 꼭 알려줘야 것보단 돼. 훨씬 빠를 거야. 좋아요. 그렇게 하죠. 정말 고마워요. 에이 뭘. 그럼 가자. 땀 좀 빼면 나도 사우나 가고 싶다 근데. 제 옷은 어디 있어? 네, 사우나 갈까? 벌써 갖다 놨지. 가자. 가면 쓴 남자만 멀리서 왔지? 어, 나 얘로 네. 플레이하네. 와, 근데 이거 약간 디테일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어디? 체력 떨어져 있는 거. 그게 궁금해요? 놀랐어? 좋은데요? 난 이 생선 구덩이에서 여태 살았어. 나도 너처럼 여행하고 싶네. 저처럼요?
별로 좋진 않을 거예요. 정말로. 화살이 빗나가지 않게. 근데 하늘 너무 아파요. 좋아, 근육이 단련된다는 뜻이다. 활줄이 코를 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아, 안다니까요. 루루루루루. 맵 이동하고 걸어가서 도착하는 건물이요? 아, 여긴가요? 아이 뭐 이 정도면 근데 에 이 정도면 그냥 부상 치유인데 뭐. 선우리가 차를 입고 가는 거 봤어요? 아주 금으로 반짝반짝하대요. 눈이 다 부시더라니까요. 그날 요른에게 청혼하려고 그런 거라던데. 청혼해 보라죠. 뭐냐 이거 음식이야? 스노리는 요른에게 잘 보이려고 차를 입은 게 아니야. 맛없어 보여. 장인들 사람 때문에. 어? 여기 들어가서부터 조심하라고? 아 근데 이게 더 이상하지 않아 얘들아? 아, 이게 더 뭔가 이상하지 않아? 더 야해요 이게? 더 이상해? 이건 좀 낫지. 이걸로 해 그냥.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옷 벗어. 어? 전부 다요? 그럼 어? 당연하지. 아이고, 아이고 저런. 문을 열고 들어왔고요. 들어오니까 이런 방이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안 될 것 같은데. 선택지가 몇 개 있어. 수건으로 몸을 감싼다랑 사우나에 간다랑 옷을 입고 떠난다가 있네요.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거 1번 고른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가볼까? 야, 추워서 닭살 돋았어. 뭐야 씨발 깜짝이야. 아 이거 씨발 나만 걸친다고 되는 게 아니네. 드디어 왔네. 걱정했잖아. 아 엄만 걱정이 아, 너무 많아서 이게 타냐. 괜찮지? 아 네 어지럽네. 괜찮아. 아. 그래 다행이야. 허벅지 그게 뭔 이에요? 멍이니? 이거요? 아 아니요 문신이에요. 그러네. 붉은 장미네. 특별한 의미 있어? 빤스 바로 오른쪽에 문신이 있어요. 장미 문신이. 이건 세상을 떠난 특별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어머 알 것 같네. 함께하기로 약속한 잘생긴 사내는 붉은 장미만 남기고 잔인한 바다가 그를 집어삼킨 거야. 비슷해요. 아이고 이상한 노래 좀 그만 들어라. 실없는 소리나 하고 있어. 이리 와서 수다나 떨자꾸나. 수증기인 사라졌고 숯불을 꺼야겠네.
너희 집에도 사우나가 있니? 제겐 집이 없어요. 제겐 집이랄 게 딱히 없어요. 여행가여서. 아, 그래? 어디로 가는 배를 탔던 게니? 배요? 바다에서 널 건져 올렸으니 조난당한 줄 알았는데. 아, 네, 그랬죠. 네, 그... 저 뒤에 계시는 분 홀딱 벗고 허리에다 손 올리고 있지 마요. 그게 애인은 아니겠지? 제발. 왜요? 스칼이 슬퍼할 테니까. 너한테 푹 빠진 것 같던데. 아주 온종일 침대 곁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널 쳐다보고 있던걸. 아스트리드, 말하지 말자 했잖아. 실수. 그럼 이미 엎질러졌으니 스칼 어때? 스칼이 어떤지 물어보는데 첫 번째 멋져요, 두 번째 착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솔직히 말하면 난 여자가 더 좋아요. 착한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아요. 어후, 저런. 우리 오빠가 그렇게 별로야? 그만해 아스트리드. 누굴 좋아하든 네가 뭔 상관이야? 저기, 정말 즐겁고 편안하긴 하지만 이제 가야겠어요. 그래, 누가 이런 지저분한 곳에 머물고 싶겠어? 서로서로 다 먼 친척벌이지. 생선 냄새도 고약하지. 그럼 넌 누굴 닮아서 성질머리가 그래? 로포텐에 너처럼 투덜대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 입 다물고 그냥 앉아. 그래, 지금쯤이면 스칼이 말을 준비했을 거야. 가기 전에 잠깐 물에 몸을 식히고 가거라. 도움이 될 거야. 됐나 이제? 네, 그럴게요. 알았어요. 문 밖으로 나가면 계곡이 있어. 조심하거라, 미끄러우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된 거야? 괜찮대도. 네 여정에 신들의 축복이 있길 바라마. 아, 유지, 이거 유지하라고? 흠. 아이 씨발, 여긴 더하네. 아우. 이렇게 찬물에 수영하는 거 맞아? 어? 잠깐만, 저건 누구야? 어? 잠깐만, 내가 저거 스크린샷으로 그 새끼 봐라? 이거 보셈! 이거 보셈, 지금 나 우리 지금 이 건너편으로 사우나 있는데 여기 지금 여자들 다 홀딱 벗고 있는데 얘 위에서 이러고 있음! 뭘 경비해? 여기 뭐 무기든 무기를 든 건 둘째치고 씨발 무기 숨길 수도 없는데 이걸 뭘 감시하는 건데 도대체? 기조팡. 프레아의 불꽃술을 한 잔 마시라는 게 무슨 말이지? 아, 이거구나. 뭐
개운하다. 개운하구만. 잠깐만, 그 여탕 훔쳐보는 새끼 어디 갔어? 저기 저 새끼임, 저 새끼. 저기. 저거. 오 씨발, 설마. 저거. 아. 폭풍이 올 것 같으니까 네 엄마한테 빨래를 거두라고 해야겠다. 언제 떠나요? 다음 초승달에. 더 계시면 좋을 텐데. 손가락에 힘이 빠지면 펄 줄을. 내가 미쳤나? 옷 다시 벗어보기 선택지가 있었다고? 맞구나. 뭐지? 말은 수건으로 감싸기 있길래 그럼 눌러봤는디? 타도 될까요? 저기 혹시 내 동생이 너한테 괜히 이상한 얘기는 안 했지? 미안. 죄송해요. 지금 제가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내가 뉴오르드를 탈 테니까 그레이백을 타. 늙었지만 미안한데, 편안할 거야. 꿈도 꾸지 마. 너가 무슨... 다들 도망쳐요! 여기 있어. 내가 가서 제 앞가림은 해요. 와 근데 이거 뭐야? 쟤네 와헌 아니잖아. 잘못 건드렸어. 빨리. 아 와일드헌트 사냥개구나. 와헌이랑 싸워도 안 밀려. 와헌 때려잡는 실이 어떤데? 내가 싸우면 안 되는 건가? 퀘스트 자체는 딴 데로 가라고 돼 있긴 하네요. 오늘 여기서 와일드헌트 멸망시키자. 좀 많아진다. 더 빨리 다 같이. 진짜. 야.
사람 잘못 건드렸어. 후. 오 씨발. 사람 잘못 건드렸어. 오, 스킬도 잘 싸우는데. 오, 씨발, 도망가자. 안 되겠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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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빨리 나가지. 저게 뭐야? 와일드 헌트. 라그나로그. 종말이야. 아직 아니에요. 전 가야 돼요. 아 근데 위쳐라면 저거 끝이 있을 것 같긴 해. 바이로 그치? 가는 길을 알려줄게. 아 당신은 아스트리드와 어머니한테 가요. 빨리. 나중에.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자. 빨리. 아 위쳐라면 아 잘 싸웠으면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쉽다. 조심해. 달려. 뒤돌아보지 말고. 와 난리 났네. 빨리 더 빨리 가. 나를 야 너 근데 가족을 버리면 어떡하냐. 아무리 그래도 새끼야. 아무리 그렇게 내가 어 시리가 이뻐도 그렇지 새끼야. 어 아유 이게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니까 말이야. 멈춰. 네. 사구나. 헐. 어? 어이구. 또 뭐야 개못생겼어. 그 괴물은 어떻게 됐지? 어디 있어? 그만해 아파. 뭐? 도나스에서 넉놈을 봤어. 하지만 그는 팔렸어. 누구한테? 몰라. 사라져. 말해줘. 내 운명을 씻어달라고. 사라지라고.
사제들 와 있나? 뭐야? 정원이 어떻게 된 거야? 죽었어. 말했잖아. 그 주문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될 거란 거 알고 있었지. 미리 얘기할 가치도 없었나? 그럼 반대했을 게 뻔하니까. 그런 정중한 점이 매력적이지만 때론 방해가 되거든. 얀, 너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건... 입안에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기분이라든가 걸음 속에서 헤엄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 얀, 여기서 나가자. 당장. 넌 계속 있으려고 했어? 정원, 우리 정원이. 너희가 어찌. 우린 도움을 줬는데 너희는. 아하. 세상에. 이럴 수가. 자. 감히 진정하라는 말 하지 마. 분노해도 모자랄 상황이니까.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변명하지 말자. 미안하오. 그게 전부인가? 달리 말할 건 없고? 정말 미안하오. 스켈릭의 저녁에 반드시 이를 알릴 것이다. 아. 잠깐, 나 혼자 한 짓이에요. 게롤트는 날 막으려 했고 제가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너에 대해 경고의 조건을. 소사리스란. 누구도 너한테 문을 열어주지도, 네 굶주림을 채워주지도, 네 상처를 보살펴주지도 않을 것이다. 아. 얜, 그럴 필요는 없었어. 내가 원한 거야. 이 얘기는 그만하자. 스칼이 말한 내용에만 집중하자고. 그 못생긴 건 시리와 관련돼 있었어. 스칼이 해변에서 본 그 못생긴 것이 시리를 찾는 열쇠라고 생각해. 있잖아.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걸 본 적이 있어. 어디서? 벨렌에. 최근까지 자칭 남작이라는 자가 살던 성에서. 지금은 그의 부하 아르달 병장이 다스리고 있고. 그 녀석을 데려와. 어떻게든 돈을 주고 사든 납치를 하든. 너 남작 성 다시 가네. 것 같았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건지 대화 비슷한 것도 할 수가 없었고. 두 달 거린다고 뭐가 달라져? 다 잘 될 거야. 저주? 소서리스랑 위처가 그따위 게 뭐가 문제야? 있잖아, 너 혹시...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왜, 뭐지? 뭐지? 뭔가 묻고 싶은 것 같은데, 뭐야? 넌 혹시 그게 실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가 저주로 인해 변해버린 거라고? 그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게롤트, 생각해야 돼. 시리는 노비그라드에 있는 동안 강력한 저주를 풀 방법을 찾고 있었어.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때 생각하자. 아, 많은 걸 알아내진 못했지만 시리가 스켈리게를 떠난 건 확실하군. 벨렌에도 노비그라드에도 없었어. 또 사라진 거야.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를 다시 점검해보자. 따라가 볼 만한 단서를 놓쳤을지도 몰라. 그런 거라면 좋겠는데. 아,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생겼을지 걱정되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 우린 반드시 그 애를 지켜낼 거니까. 그건 내가 약속할게. 스켈리게에 남은 시리의 흔적은 전부 살펴봤어. 이제 대륙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 같군. 그 전에 하나 할 일이 있어. 중요한 거야. 뭔데? 라르비크에 있는 전사들의 광장에서 만나.
거기서 얘기해. 알겠어. 라르비크에서 보자. 고마워. 그리고 정원에서 날 도와준 것도 네가 없었다면 못했을 거야. 별것도 아닌데. 게롤트, 알잖아. 내가 칭찬에 박한 만큼 할 땐 진심인 거. 푹 빠져버렸구만. 트리스 잊어버렸구만 이거. 아하, 참 안 좋네요. 아, 이 섬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냥 원수졌네. 어, 뭐야? 에? 아니, 이걸 이런 식으로 그냥 얻을 수 있어요? 엥? 엥? 아니, 시간대가 안 맞는데 아이템은 남아있네? 뭐야? 야, 그리고 뭔가 왜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보이냐? 잠깐만, 마을 뒤졌나? 아, 있구나. 아, 다 울어. 아, 씨발, 설마. 멋진 흉터네. 내 것도 볼래? 가볼까? 자리 좀 꺼져줄래? 아니, 근데 왜 다 울지? 저 나무 때문에 그런가? 난 단순하게 살고 싶네. 레비도. 뭔가 이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용할 수가 없는 마을이 된 것 같네요. 어이, 거기. 갑시다. 아, 드디어 벨렌으로 돌아가네. 가기 전에 아이템 팔고 갑시다. 게롤트는 오랜 조사 끝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존재이자 저주의 마을 쪽으로는 시리를 찾는 항상 죄송하다고 인사해야겠다. 저 남자 살던 동네 있잖아. 거기 동네 관련해서도 댓글로 누가 남겨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사라져. 금기서적 신고를 받겠다. 예니퍼가 보자고 한 거? 어, 맞다. 예니퍼가 보자고 했는데 어디서 보자고 한지 까먹음. 기억력 이슈로 까먹음. 최상급 건파입니다. 물건들 좀. 잘 있어. 뚜루룬 뚜룬. 예니퍼 어디서 기다린다 그랬죠? 저? 스켈리게. 아, 근데 딱히 퀘스트에 없는데? 아, 그러네. 라르비크에서 예니퍼 마지막 소원 뭐야? 아, 뭐야, 왜 이렇게 불길해? 마지막 소원 뭐야?
뭐야, 여기 마을이 두 개였네? 게롤트는 오랜 조사 끝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존재이자 저주의 희생자인 우마가 시리를 찾는 열쇠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 이거 설마 내가 다 이거 예니퍼한테 떠밀어가지고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래도 위쳐 팬들이 예니퍼를 좋아해서 예니퍼 잘못되면 폭동날 것 같으니까 아마 안심해도 되겠지. 인상적인 선술집이군. 그래, 선술집? 여긴 선술집이 아니야, 전사들의 집이라고. 그래? 그럼 이 전사들의 집에서는 뭘 하지? 싸움? 뭐 그럴 때도 종종 있기는 하지. 하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먹고 마시고 불가에 몸도 녹이고 수다도 떨어. 뭐 음유 시인이 달에게 바치는 노래도 들을 수 있지. 선술집하고 뭐가 다른데? 아휴, 이러니 대륙 촌놈이란 소리를 듣지. 안 되겠어, 우리 집 벌꿀술 좀 마셔봐. 지혜를 마시는 거지. 아, 겐트가 있잖아. 겐트 좀 하고 싶군. 저 당당하군. 연속 카드가 두 장이 되었습니다. 저번 한 장 샀거든요. 넌 뒤졌다. 안 나왔네요. 하지만 이걸 쓰면 연속 카드가 애매한데. 8장, 11장 해볼만한데? 살짝 따라가볼까? 아직까진 따라갈 만한데? 아 씨발 1점! 그렇지, 이거거든. 어? 설마 미끼? 아, 저 부활하는 거 아니구나. 레어 카드 자랑하는 거야? 자, 오케이, 넌 미끼를 살리겠지. 좋아, 그럼 난 걔를 데리고 들어온다. 놈.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아니 미친 미친놈 아니야 저거. 왜 갑자기 미친 척해? 왜 그래? 너 뭐 없구나? 네, 저럴 줄 알았다, 저놈. 좆댐. 컷. 저번에 그놈이 이상했던 거야.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애들인데 저번에 그놈이 이상했던 거야. 어? 뭘 드릴까? 뭘 팔고 있지? 좀 보고 싶은데. 아이, 뭐 없네. 이거는 저번에 사두면 좋다고 하긴 했던 거 같은데 600원? 뭐 닐프가드 레몬이랑 막 이것저것 사놓으면 좋다고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건 아닌가요? 체리 코디얼 이건 아니야? 체리도? 그래. 잘 있어. 뭐야? 얄마를 안 다시 방앗간에서 일할 세계를 죽게 만들었지. 아니 어제까지 흑종들 목을 부러뜨리던 사람이 아 애니퍼에 불쌍하게 거기 앉아 있어. 아 역시 친구 사귀는 법을 잘하네. 날 도발했잖아. 맞아, 다 보고 있었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던 거야? 아모스 바이입시스 진 전문가인데 들어봤어? 황제의 도서관에서 그 사람 책을 발견했어. 어느 날 아모스가 스켈리게로 떠난 뒤에 소식이 끊어졌다던데. 주민한테 물어봤는데 아모스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어. 뭐지? 왜 관심을 가지는 거야? 쟤는 사악한 존재야. 위험할 때도 있다고. 나도 알지만 위험을 감수하면 그 이상의 대가가 따르잖아. 진을 부릴 수 있으면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거야. 요즘 같은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아모스가 정말 진을 부린 게 맞아? 그 사람 책에 분명히 나와 있어. 진을 길들이고 그 힘에서 에너지를 이용했다고 했지. 아모스와 진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는 알아? 지역 주민이 힌다스피아르 해변에서 아모스의 배를 마지막으로 봤대. 그리고 전례 없는 폭풍이 불어닥쳤고. 그럼 못 찾을 텐데. 아모스는 물고기 밥이 됐겠고 진은 도망쳤겠지. 꼭 그렇진 않아. 그렇다고 해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포기 안 해. 좀 도와줄래? 보상으로 줄 만한 돈은 없지만 그래도 정말 고마울 거야. 그렇게 나온다면 좋아, 도와줄게. 고마워. 와, 항구에 네. 배가 있어. 돈 따라. 없이 위처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건 예니퍼가 유일하네.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것 같네. 그래. 내가 하겠다고 할 줄 어떻게 알고? 몰랐지만 어쩔 수 없잖아. 너 알았지. 저 사람이 진이 근데 그 요술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 네? 당신 위쳐 맞지? 내가 제대로 본 건가? 그래. 무슨 일이지?
도움이 필요해. 이 근처에 어떤 악한 존재가 돌아다녀서 다들 무서워서 마을을 나가질 못해. 어떤 종류의 괴물인지 혹시 아나? 온갖 이야기를 들었지. 그물을 청소하는 계집들은 코슈체니 멘티코안이 떠들어대는데 그건 개소리인 것 같다. 그래서 프레야의 여사제들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성소에 가지 못하니까 어쩔 방도가 없잖아. 괴물을 잠깐이라도 본 사람은 없나? 아주 멀리서라도. 있었어. 바로 코앞에서 봤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피를 보고 말았지. 애초에 평범한 인간이 괴물을 어떻게 상대하겠어. 근데 스베레가 고집을 부려서 사람을 모았는데 네 명만 돌아왔어. 나머지는 살해당했고. 마을 동쪽이야. 도와줄 텐가? 그럼 보상 얘기를 해볼까? 흥정하려고? 계산은 어떻게 하지? 그 손뼘으로 크기를 재서 정하나 아니면... 종류에 따라 달라. 코카트리스보다 익사체가 싸지. 그래. 근데 우린 그 괴물의 정체가 뭔지 모르잖아. 일단 괴물부터 처리하고 얘기하는 건 어때? 안 돼. 가격을 정해놓고 생각하지 못한 위험에 대한 추가 보상을 논하지. 그래서 얼만데? 아니 씨, 가격이 출발 가격이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이제 600원 정도 줄 수 있음? 흥정하는 법을 아는구만. 근데 조금만 더 깎아주면 나도 양보하지. 그래. 그럼 내가 한 80원까지는. 흥정하는 법을 아는구만. 근데 조금만 더 깎아주면 나도 양보하지. 70원. 마음대로 해. 넌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내가 괴물을 처리하지. 그래, 역시 경험자는 다르군. 마을 청년들은 성미는 불같지만 머리에 든 거라곤 하나도 없거든. 그 생존자 4명은 어디서 만날 수 있지? 스베레를 만나보려고? 괜찮은 생각인 것 같군. 저기 저 오두막 근처에 앉아있어. 예니퍼, 그... 또 여행에는 또 돈이 필요하잖아? 잠깐만. 이 위처한테 물어봐. 괴물은 함정을 깔지 않는다고 할걸? 무슨 일이지? 혹시 길에 수레를 깔아놓은 뒤에 기습하려고 기다리는 괴물을 본 적 있어? 괴물은 멍청해서 함정을 못 깔아. 뭐야? 멍청하든 뭐든 괴물이 아닌가 봐. 우리 동료를 도망냈고 우린 도망쳤어. 동료들을 묻어줘야 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 물어봐. 매복당했다고 하던데 그건 어디였지? 여기서 가까워. 로포탄으로 가는 길이지. 숲 근처에 있는 길 옆에 마차가 있더군. 그 마차에 다가가던 중에 덤불에서 뭔가 튀어나와서 우리를 공격했어. 눈에 피가 튀는 바람에 겨우 닦아내고 보니 눈앞에 에이나르가 죽어 있었지. 괴물의 생김새는 기억하나? 날이 어두웠어. 카스파가 뭔가를 봤다고 했지만 본 거 맞아! 그 괴물은 거대했고 입에 피가 흥건했어. 고작 발톱 하나로 운기를 거의 반토막 냈지. 내가 뭐 죽인 애 같은데 느낌이. 흥미롭군. 고마워. 응? 뭐가 고맙지? 내가 죽였던 애 같은데 느낌이. 얘네 봐, 나 지금 네 퀘스트 하는 거 아닌데? 말씀 좀 묻겠소. 난 여신과 양떼를 섬긴다네. 뭘 도와주면 되지? 이 편자는 다 뭐요? 영웅의 추격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이 걸어놓은 걸세. 그건 경주를 말하는 거요. 외지인도 신청 가능한 거요? 아니면 비공개인가? 프레아님은 외지인을 차별하지 않으시지.
추격에서 목숨을 거는 것만으로도 프레아님께 헌사를 드릴 수 있다네. 여기에서 열리는 경주는 대륙과는 달리 단 한 가지 규칙밖에 없어. 결승선을 제일 먼저 통과하는 자가 승리하지. 그래서 가장 빠른 자가 승리하거나 상대를 낙마시키는 자가 승리하기도 한다네. 어쩐지 추격이라더니 참가 비용은? 용기일세. 참가할 용기가 있다면 편자를 걸게나. 오. 용기는 충분하지만 시간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기회가 되면 다시 오겠소. 그럼 이만. 제가 지금 좀 바빠가지고요. 퀘스트를 3개까지 받기에는 좀. 한 번이라도 네가 좀 앞장서보지 그래? 근데 나 거기 아니야. 없죠. 미안 안녕. 다음에 금방 갈게. 잠깐만. 뭐 하나. 저 여기 물은 느낌표 왜 이렇게 많아요? 넌 누구지? 여긴 왜 온 거야? 그건 내가 할 소리인데. 이런 곳에서는 네크로파지들이 출몰한다고. 그래, 시체 포식자들이지. 갈수록 대담해져서 이젠 살아있는 사람까지 공격한다고. 우리가 다 죽여버릴 거야. 우리 손에 들린 검으로 쓸어버릴 거라고. 선조들에게 영광을. 죽고 싶다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하지. 그럼 이만. 다음에 어이씨. 또 날이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밝을 때 가야죠. 자, 여기서 매복을 당했어. 정말 뭔가에 도망나 버렸군. 하, 얼마 없군. 괴물이 도망낸 시체를 숲으로 끌고 들어갔을 거야. 이쪽인가? 핏자국이 딱히 남아있지 않는데? 피 같지만 붉은 점토로군. 네커 전사들은 무리 속에서 이 점토로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지. 이 네커 무리를 이끄는 놈한테 지능이 있을 거야. 적어도 간단한 함정 정도는 만들 수 있겠는데. 네커. 흔적이 숲으로 이어지는군. 갑자기 흔적이 생겼네. 여기다. 여기라면 둥지 틀기 좋겠군. 이런 건 이근이로 뚫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독성에 면역을 갖게 된 것 같군. 이제 독이 네커의 동지를 보호하는 거야. 영리한 걸. 요. 드디어 주요 동지군. 아, 아드로 치울 수. 내 코드 제 잊을래? 불청객이 등장하셨군. 야, 얼리는 거 썼는데 안 얼었네?
폭탄 좋다. 얼리고 불 붙이고 북풍을 포도탄으로 바꿔주고 폭탄 뻥. 아, 근데 폭탄 데미지를 내가 입는 것 때문에 좀 쓰기가 귀찮네. 아, 나까지 데미지 입어버리니까. 저건 뭐야? 오, 드바인 네커머리. 왔다. 아, 이게 머리 뜯는 건 좋은데 뜯고 나서 바로 전리품에 장착시키는 건 좀 별로네요. 과한 친절인데? 보자. 아드로 된다고 이게? 오, 잠깐만. 어, 그렇구나. 그러게요. 바람으로 날리는 개념인가봐요. 얘네봐, 잠깐만, 나 500원만 받고 올게. 네가 돈 안 줬잖아.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건. 그럼 우리를 도와줄 텐가? 그 골칫덩이 괴물을 죽였어. 차비로우신 프레야님, 그 개자식이 드디어 죽었구나. 그럼 말해봐, 힘든 싸움이었나? 치료할 상처는 없고? 아니, 괜찮아. 아, 당신 같은 사람한테 새로울 게 없겠군. 위체가 참 고생이 많아. 좋아, 보상이야. 여기 있어. 고맙군. 그럼 이만. 진짜 500원이야? 괴물도 죽을 때 아파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주 아프다. 오, 레벨도 올라갔다. 네 이름 저주받으라. 알지? 조심하라고. 자, 돈. 이야, 진짜 570원 주네. 열. 대박인데. 아주 맛있네요, 동네가. 가자. 가자. 이제 거의. 애니버, 한 시간만 쉬었다 가자.
저런 배가 있네? 드디어 저런 걸 타보는 건가? 어우 차. 여사제들이 아주 무섭게 화내던데? 너랑 소설이스가 사제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어? 벌써 소문 나기 시작했다 씨발. 헐 어떡함.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진을 실었던 배는 이 근처 어딘가에 가라앉았어. 조사할 곳이 좀 넓은데. 우리 배에 마법을 걸게. 바다 바닥에 잔해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좋아, 그럼 시작하지. 내가 키를 잡아도 될까? 선택권 있어? 아니. 시발. 고. 뭐야, 나 어디 앉아야 돼? 진을 찾는 게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네. 예전에 하나 가두는데 성공했잖아. 기억나? 그래. 그때 단델라이온이 목소리를 잃을 뻔했지. 네 퇴마가 구해줘서 망정이었지. 한편의 시 같았어. 그래. 그 주문이 닥치고 조신할까라는 뜻인 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게 외국어를 공부해뒀어야지. 저기 설마 평생 우려먹으려는 거야? 물론이지. 네 마지막 소원 덕분에 가능하거든. 난 우리가 항상 함께 있길 빌었지. 네가 내 실수를 놀려먹으라고 빌진 않았어. 소원을 빌 때는 조심하라 라고 하잖아.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아, 이 내용이 드라마에 있어요? 그래. 그리고 네 실수 말인데 그게 웃기다면 굳이 웃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 여기 뭔가 있어. 바닥에. 여긴 너무 깊어서 오래 잠수할 수 없을 거야. 날 과소평가하는군. 그 반대지. 어찌됐든 도움을 요청한 건 나잖아. 마법을 걸어줄게. 잠시 심박수를 낮추면 더 오래 잠수할 수 있을 거야. 에사드 하이흐 크라이델 리던. 됐어. 내려가면 조심해. 예. 목욕물은 어때? 온도는 괜찮아? 네가 들어와서 확인해봐. 바닷물은 피부에 안 좋아. 잔해나 찾아. 아우 저걸 진짜. 아우. 좀 어때? 뭐요? 얜 내 생각 읽는 거 싫다고 했잖아. 엄밀히 말하면 이건 생각을 읽는 게 아니라 텔레파시야. 게다가 어차피 넌 숨길 것도 없잖아. 있어도 인정 안 하겠지만 어쨌든 싫다고. 뭔가 흥미로운 거 없어? 난파선과 동굴이 있어. 내부를 살펴볼게. 익사체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 부러진 돛대, 부서진 널판지, 그리고 익사체 한 무리. 익사한 선원들이 시체에 끌렸나 보군. 그리고 여기에 둥지를 들었어. 야, 손 무한이네요. 여기 깊은 데까지 있는 이런 풀떼기는 혹시 모르니까 캐가 봅시다. 그죠? 또 귀한 걸지 누가 압니까? 갈매나무면은 흔한 거긴 하네. 벤시. 없는데? 와, 마법 죽인다. 와, 이거. 이제 어디로 가지? 단서가 이끄는 곳으로. 마법 자체는 예니퍼가 더 잘 쓰는 것 같네요. 방금 얻은 거 칼이었지? 도안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지 벤시. 44렙제야. 우와 이게 뭐야? 엥?
저게 뭐임? 빵빵빵빵빵빵이 뭔 옵션이야? 그만. 쟤를 찾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름다운 집과 공주. 여기 무슨 배 하나 있다. 여왕의 왕관을 부탁할 건가? 우리 진 얘기하고 있는 거 맞지? 소원을 들어주는 물고기가 아니야. 다를 게 있나? 소원을 들어주는 건 똑같은데. 네 소원은 뭐야?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여기인가? 여기 뭔가 있어. 다른 자네야. 이 아래에 진이 있는지 확인하자고. 마법 걸어줘. 걸려있나? 걸려있구만. 자네를 찾았어. 꽤 오래된 것 같아. 나무가 썩었어. 한번 살펴. 남자의 해골이야. 누군가 도끼로 이제 두개골을 갑판에 박았군. 스캔드인다운 죽음이네. 얜, 여긴 마법사의 배는 없을 거야. 아, 씨발 깜짝이야. 음식뿐이거든. 뭐야 이거? 아우 깜짝이야. 뭐야 저 징그러운 거. 아, 나 잠깐 방금 엄청난 걸 먹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잠깐만. 뭔 안장을 먹지 않았나요? 그렇지. 챙겨야 한다고요, 이런 거. 잠깐만. 분명히 로치 물건이었어. 그렇지. 쓰레기였고. 아, 이거 원래대로라면은 씨, 한 700원은 받아야 되는 미션인데. 너 점점 능숙해지는데? 너도 내려와서 도와주면 더 빠를 텐데. 아무래도 난 이 위에서 상황을 관찰하고 싶은걸? 아, 그래. 우리가 황금룡을 찾다가 산사태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이것도 드라마인가요? 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부서진 다리에 매달려있는데 넌 내 허리를 붙들고 경치나 감상했지. 기억나? 밑에 보이는 협곡이 절경이었지. 살랑거리는 나무, 느리게 흐르는 강물. 기억은 나지만 난 그때 내가 붙들고 있던 사람한테 정신이 팔려있었거든. 아, 이것도 드라마 내용이야? 재밌네. 드라마 본 사람들하고 참 이런 식으로. 이 암초들은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바닥에 뭔가 있어. 먼저 확인해볼게. 여긴 또 뭐야? 어, 씨발 안 들어가죠? 아, 왜 갑자기 왜 그거 해요? 이거 존나 이거 그거잖아. 쇼 그거 뭐 이름 뭐더라 그거. 오, 시발, 뭐야. 꺼져. 야, 여기는 있어야 된다. 뭔가 보여? 뭔가라는 말로는 부족해. 무슨 운석이 떨어진 것처럼 거대한 분화구가 있어. 내가 봐야겠어. 드디어 들어오시려고. 아니, 다른 주문을 걸 거야. 네 눈을 통해 보려고. 긴장 풀어. 아이씨.
진짜 씨발. 너무하네. 그건 운석 분화구가 아니야. 그럼 뭔데? 순간이동의 흔적이야. 강력한 힘이 공간이동의 영역에 있는 해저면이나 바위같이 바닥에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쳤어. 포털은 위험하다고 내가 항상 말했잖아. 이제 제대로 찾고 있는 것 같네. 진이 들어있을 법한 물건을 찾아봐. 예, 알았으니까 예. 일단 내 눈에서 나와. 우리 둘이 있기엔 너무 좁다고. 알스 유포이트 세이든 에인 아이히트. 진주로 장식한 은재식기. 배주인이 엄청난 부자였나 보네. 아무스도 가난하진 않았으니 그 사람 배일지도 몰라. 이 배 자체가 뭔가 흔적인데? 배가 맞아 일단? 아, 배 앞부분이구나. 뭐 이게 딱히 조사가 되거나 하진 않네요. 제가 뭐 먹은 게 있긴 한데 그게 그건가 봅니다. 이건 뭐야? 골반을 가로질러 잘랐어. 의사처럼 정확한 솜씨로군. 이런 건 평범한 무기로는 불가능해. 신기하다. 원래 물속에서 죽인 몬스터는 시체가 안 나오는데 얘는 나왔네요. 어따 위쳐 수영 잘한다. 아 잠깐만! 이 새끼들! 노출광이라서 겨우 반쪽인데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다른 반쪽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 수십 미터 반경 내로. 나머지를 찾으면 진도 찾을 수 있겠군. 정확해. 준비됐어? 새세고 이동할게. 아 싫어. 또 포털. 그만 징징대. 셋, 둘. 하나. 새세고 이동한다고 했잖아. 했어. 봐, 저 부근을 찾아봐야 돼. 옌, 잠깐만. 먼저 무슨 일인지 말해줘. 왜 진을 원하는 거야? 너도 알잖아. 진의 힘은 마법사한테 더없이 귀중해. 이 힘을 원하는 이유가 뭐야? 그건 알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생각인지 알고 싶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온 거잖아. 맞아, 중요해.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 게롤트, 우리 사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아? 15년? 20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지. 뭔가가 우리를 이끌리게 해. 근데 그게 진실한 감정인지 아니면 단순히 진의 장난인지 알 수가 없어. 어? 그게 다예요? 내 마지막 소원에 관한 거라고. 넌 진한테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빌었어. 진으로 그 소원을 되돌리고 싶어. 어? 왜? 왜 그런 걸 원하는 거지? 그 소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보려고. 우리가 여전히 서로를 좋아할지 아니면 갈라설지 말이야. 아, 실이 관련된 게 아니구나. 나도 그게 계속 궁금하긴 했어. 그래, 이제 곧 알 수 있을 거야. 이리 와, 배를 수색하자. 그러니까 그 소원 때문에 서로 끌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때문에 보군. 끌리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배 절반을 산꼭대기로 올려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그러진 않았을 거야. 진은 천성이 짓궂다 보니 소원을 들어주면서 내용을 좀 왜곡했나 봐. 그럼 네 삶에서 나를 사라지게 해달라는 소원만 빌지 않으면 좋겠어. 나도 아직 뭐라고 빌지 몰라. 배를 수색해봐야 돼. 아무것도 없군.
특별한 건 없군. 야, 실이 안 찾고 연애질이라고? 야, 미쳐도 어? 게롤트도 어? 연애는 해야지. 어떻게 실이만 찾니? 재밌네. 글렌빌의 아그네스, 신비의 신비함. 지안 바티스타의 정령의 왕국. 멋진 신발이야. 산에 너무 강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신발의 주인은 날아갔나 보네. 여긴 마법사의 잠자리군. 이게 대체 뭐지? 여기에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 별거 없네. 아무것도 없군. 피야. 누군가 갑판위로 끌려갔거나 배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생긴 흔적이로군. 얘 누가 깔렸나? 얀, 와서 이거 좀 봐. 뭘 찾았는데? 이건 아모스야. 책에 있는 사파를 쏙 빼닮았네. 책에서는 머리가 붙어 있었지만. 아, 미친. 진이 아모스를 죽인 걸까? 아니, 진은 주인을 공격하지 않을 거야. 이건 그냥 불행한 사고인 것 같아. 폭풍이 일어났을 때 아모스는 여기서 벗어나게 해줘, 산꼭대기라도 괜찮아 같은 소원을 말했을 거야. 진은 그 소원을 그대로 들어줬겠지. 여기에 거칠게 착륙하면서 벽에 내동댕이 쳐졌을 거야. 결국엔 책장에 깔려 죽었겠지. 역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죽는다니까. 아모스가 공간 이동 중에 죽었다면 봉인도 시체에 있을 거야. 이거 봐. 잘했어. 갑판으로 와. 나한테 생각이 있어. 주의 덕에 시체가 보존됐어. 책장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어. 이 산꼭대기에 꽤 거칠게 착륙한 모양이야. 오! 아니 근데 폭풍에서 벗어나게 해줘, 산꼭대기라도 괜찮아는 왜 붙인 거야? 그냥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줘 하면 되잖아. 아니 왜 뒤에 그렇게 산꼭대기라도 괜찮아라고 붙인 거야? 정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특별한 건 없군. 얘네 뭐 어디 갔지? 뒤로 물러서. 뭘 하려는 거야? 진을 소환해서 길들일 거야. 이 녀석이 화를 낼 테니 준비하고 있어. 뭔 준비? 케인진, 브리프 카이스테, 엠겔, 카이스테 에티스글레어, 그베리에트 밀카세. 심지어 램프도 아니야. 아, 그르르 겁나 많이 나오네. 아니 싸워? 계획은 있겠지. 내가 구차로 끌고 가는 동안 진을 약하게 만들어줘. 우리 바꿔서 하는 게 어떻게 씨발 어떻게 약하게 만들어 이걸. 어? 베어지네?
씨발. 조금만 더. 진의 힘이 줄어드는 게 느껴져. 으유, 씨발 내가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잡았다. 네 주인은 마지막 소원을 말하기 전에 죽었어. 난 널 붙잡을 수 없어. 이렇게 영원히 다투든가 아니면 내가 널 풀어줄 수 있어.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줘. 지금 우릴 묶고 있는 마법이 보여? 진의 마법을 풀 수 있는 건 또 다른 진뿐이지. 이 마법을 풀면 널 풀어주겠다. 와우. 폭풍이 맞았어. 그래, 다 끝났어. 좀 앉을까? 조금 놀란 모양인데. 그건 아니지만 앉자. 이제 이 둘이 마법으로 엮여있는 건 아니란 소리네. 기분은 어때? 말했잖아, 괜찮아. 내 앞에서는 강한 척 안 해도 돼. 힘든 싸움이었잖아. 지난번만큼은 아니었겠지만. 비교할 바가 안 되지. 그땐 린데 절반이 부서졌는데 지금은 조금 피곤할 뿐이야. 와줘서 고마워. 나 혼자 하려고 했으면 엄청 고생했을 거야. 뭐, 네 부탁은 거절 못하니까. 그것도 이제 바뀔지 몰라. 뭐 느껴져? 뭐 달라진 건 있어? 내가 기대한 건 뭘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네. 좀 어지러울 줄은 알았지만. 아휴, 씨발, 근데 부탁 하나 할 수 있는데 그걸 난 거기 다 썼네. 네가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았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아무런 씨발. 감정도 없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 바뀐 건 하나도 없어. 아, 어떡해. 아, 이게 중요한 선택지인 것 같아. 아, 어떡하냐 이거. 아, 아, 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좀 걱정되는. 제가 어차피 이게 전 2회차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고 싶긴 한데, 이게 제가 혹시 그 두 명을 다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좀 재미가 없어질까요? 재미는 있어져요? 둘 다 떠나버려? 호레비, 호레비. 아, 씨발. 아. 아, 근데 뭔가 후회돼. 아, 트리스 괜히. 아, 트리스. 아, 그냥. 아, 트리스. 아, 걔랑 사귀지 말걸. 아, 아, 지금이라도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안 되나. 아, 트리스 보고 집 좀 가라고. 아, 아,
제니 우리를 속인 걸지도 몰라. 소정의 금액 게임이랑 왜? 상관없음 움님이랑 많은 나도 정말 너처럼 감사드립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스님이랑 움님 하는 거 보면 정말 즐겁습니다. 사랑해 옌. 아 좋됐다. 나도 사랑해. 안돼. 벌 받아라 씨발 미쳐야. 뭐 갑자기 야외에서 뭐 한 거야? 키스가 달콤하기만 할 줄 알았어? 이상해. 우리가 처음도 아닌데 방금 건 첫 키스 같았어. 어떤 의미에서는 맞잖아. 게다가 사랑해라고 말한 뒤에 키스는 분명 다른 맛일 테니까. 아! 아 둘 다 선택지가 좀 거시기 한데? 가볼까? 그럼 다른 것도 해볼까? 아모스의 선실이 안락해 보이던데. 그렇게나 안 되지. 안락한 선실은 나중에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어. 그렇군. 여기 좀 앉아있는다고 세상이 끝나진 않잖아. 아, 너무 아름다워. 아... 그러게, 스켈리게의 영혼이 우리가 마음에 드나 봐. 큰일 났다. 야, 이거 아까 말하는 거 대충 들어보니까 진이 한두 마리가 아닌가 봐. 다음에는 말을 타고 가자고. 말을 타고 그 산을 무슨... 진은 하나 더 찾아야겠어. 뭐 할 거야? 난 비즈마에 출석해야 돼. 어쨌든 황제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시리만 걱정하면 돼. 나도 마음은 그렇지만 황제랑 합의한 게 있잖아. 황제를 만나러 가야 돼. 뭐 어쩔 수 없군. 황제와 황제의 정보원이 아니었다면 우린 시리가 돌아왔다는 것조차 몰랐을걸. 이거는 또 그냥 그렇게 돼 흘러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안 하게. 기억 안 나요? 이야기만 해요? 오케이. 옌, 거기서 있었던 일은? 정말 좋았어. 괜히 얘기해서 분위기 망치지 말자. 난 남작을 만나러 가겠어. 우마를 데려온 다음 케어무엔으로 떠날 거야. 나도 최대한 빨리 그쪽으로 갈게. 다음에 봐, 옌. 몸 조심하고. 어, 드디어 근데 케어무엔으로 가나 보다. 와, 진짜 누구보다 내가 더 빨리 도착해서 트리스를 쫓아내야겠어. 이건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이런 식은 좋지 않아. 내가 바라던 결말이 아니야 이건. 회색의 잉해가 아들 점을 봐줬다면서? 자, 어서 오시오. 여긴 뭐? 왜? 운? 마신? 어? 야, 얘 연속 카드가 계속 젠된다? 일반 카드라서 시간 내줘서 고맙네. 니들 말이 더 마음에 든다. 고마워. 만수무강해라. 연주 세 장이면 뭐 더 이상 구할 필요는 없겠어요. 나 이미지 괜찮냐고? 어떤 이미지? 게트롤 이미지 아니면 내 진짜 이미지? 오, 대단한 놈인데. 아, 미쳐. 이 약은 어디에 쓰는 거죠? 여기는 어쩌니? 조심해. 내가 갖고 있는 물
글쎄, 뭐가... 아, 캐트롤. 캐트롤이야, 뭐. 아, 내, 아, 내 이미지 얘기하는 거구나. 아이고, 빨리 헤어져야지. 정리 빨리 해야지. 아, 우리 작은 인질은 저번부터 경고를 했는데도 말이 좀 자꾸 과하네. 아, 저 주체가 안 되나 봐. 저게 어쩜 좋지. 알베도 하이브라 잔용. 더밀리온 루베도. 아, 뭔가 종류별로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나? 재료가 없고. 어? 만들 수 있네? 자, 루베도 하나 만들었고, 버밀리온 하나 만들고, 알베도도 하나 만들고, 하이. 아, 맥각 씨앗이 없다. 기름을 만들어주면 나쁘지 않죠. 하이, 맥각 씨앗. 여기도 맥각인가? 그러네. 아하. 이건 뭐야? 니그레도? 니그레도랑 알베도? 니그레도랑 알베도. 텔러가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기름 꽤 많이 만들지 않았냐? 막 만들다 보니까 꽤 많이 만들었네. 약초, 맨드레이크 코디얼. 그럼. DLC 전엔 키아라 누나가 재료가 제일 많은데 쓱싹 했다고요? 키아라 누나가 내가 죽였어? 안 죽였어. 우리 애들은 내비둬. 아니야, 아니야. 걔 안 죽었. 걔 안 죽었어요. 저 괴짜는 누구지? 자네 업적에 대한 노래는 다 들어봤어. 자네도 아나? 한번 죽였다고? 그건 맞아. 전쟁이 진짜 터질까? 그래. 뭐 그렇겠지. 아니 근데 그건 내가 원한 결말이 아니었어. 먹는 걸로 지랄이야? 내가 의도해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야. 죽인 거 아니야. 설계도 봤어? 우리가 만드는 롱쉐가 똑바로 가려면 바닥이 바닥은 거의 하듯이 평평하고 남자들 수가 얘를 잡을 줄 알아야 돼. 안 되잖아. 난 크면 여사제가 될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은 텔러가 내가 알기로는 결혼 안 해. 텔러가 아니 잠깐만 투생공. 아 뭐야.
텔러가 여기 성체 마을 근처에서 살았으니까 아마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건데 여긴갑다. 여기가 펠러가 있는 곳인갑다. 근데 뭐 당장 저기면 갈 필요 없고 성체 마을 가죠. 나 물 좀 가져올게. 끝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존재이자 저주의 희생자인 우마가 시리를 찾는 열쇠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뭐야? 자연의 괴물이라 불리는 위처인가? 참네, 뭐 별것도 없네. 아, 이거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디 남자 부하들한테 원원을 좀 하러 갈까? 보자. 흐흠. 말할게. 전리품 위치 말할 테니까. 그건 이미 오래전에 네 친구들이 나눠 가졌어. 최소한 해장술 좀 때리고 싶은데 보드카 있어? 일단 우마까지는 좀 만나볼까? 아, 여기 남자가 안 돌아오나? 얘기 좀 하지. 뭔데? 우마를 데리고 가야겠다. 남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안 계시거든. 부탁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야. 물론 막는 건 자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장담 못해. 씨발, 그런다고 내가 쫄 것 같나? 쫄는 게 좋을 텐데. 좋아, 그 괴물 때문에 피까지 볼 건 없지. 마부한테 가봐. 사료 축내는 놈이 하나 사라진다고 얼씨구나 하고 넘겨줄 테니까 여행 잘하시게. 그래, 고맙군. 사상 최악의 추남이래. 방금 알퀘스트 이름 존내 웃기네. 근데 보드카 있어? 그럼 소 젖자는 여자들 저탱이나 짤까? 시발 존나 좋지. 아유 시발 멈춰. 빨리 저도 케어 모엔으로 입성해야 합니다. 거기 가면 할 일이 아주 많아요. 뭐? 우마를 데려간다. 그런 놈 없... 아르달 병장이 데려가래. 그래도 나중에 다시 데려올 거지. 저 녀석 없으면 심심한데. 다른 거 가지고 놀아. 다른 거 가지고 놀아. 많잖아. 개구리 잡아서 풍선처럼 불고 놀든가. 위처들은 그러고 놀아? 우린 좀 다르지. 모르는 게 좋을 거다. 점은 열어. 당장. 안녕 친구. 아, 제 이름은 로치야. 같이 케오모엔으로 가자. 자, 어서.
이봐. 장난 그만 치고 가자. 케어모행 가기 전에 램버트한테 괜트 카드 받으라고? 깜짝이야. 불청객이 따라붙었어. 닐프가드 기병이로군. 뭐임? 무슨 일이지? 황제 폐하께서 못마땅해 하신다. 네? 부탁받은 대로 하는 것뿐이다. 폐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으신다. 우리와 함께 비즈마로 간다. 확실한 건가? 이건 장난이 아니야. 좋아, 앞장서. 아니, 케어모엔 가는 줄 알았더니만 안 가네. 드디어. 그니까 나도 가보는 줄 알았는데. 세 번째 병력은 서쪽에서 침공하여 반글린을 점령하도록. 외람됩니다만 황제 폐하, 첩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반글린 진지에 있는 병력 대부분이 용병이라고 합니다. 뇌물을 쓰게. 그럴 시 전투에서 병력 소모는 없을 겁니다. 시간 낭비도 덜하겠어. 아주 좋다. 명령을 내려라. 그 후에 출항하도록. 얘가 실이 진짜 아빠 아니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폐하. 황제 폐하를 아련합니다, 예니퍼. 내키지도 않는 예의 차림이야 얘기할 것도 없다. 말해라. 예의 차릴 필요 없다. 좋죠. 근데 난 당신 병사도 개도 아닙니다. 그러니 함부로 명령하지 마시죠. 내 병사들은 손짓만으로도 당장 움직일 테지. 그걸 원하나? 게롤트. 보고하라. 시리는? 이 녀석이 시리를 찾는 열쇠입니다. 난 너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세 개나 제공했고 내 첩자와 궁정 소설이스까지 붙여주었다. 그런데 내 딸 대신에 데려온 게 고작 이 흉물이라고. 그간 수확이 고작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 제 임무는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게다가 이 바늘은 물론 어려운 임무이지.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죽일까? 잘 듣게. 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고 있다. 북부의 대항이 전쟁을 계속하고 수만 명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한편 본토의 귀족들은 날 몰아낼 궁리를 하고 있지. 그런 내가 널 지금 동정할 거라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헐, 이 흉물이 폐하의 딸일 수도 있습니다. 좀 단서들을 추적했습니다. 시리는 엘프 마법사와 함께 스켈리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인이 더 잘 알죠. 와일드헌트에게 추적당해서 시리 일행은 벨렌으로 도망쳤어요. 그들은 거기서 갈라졌고 시리는 어떤 영주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자칭 남작인데. 그래, 그자는 나도 알고 있다. 시리는 그자의 도움으로 노비그라드로 건너갔고 거기서 암흑과 거물들을 건드렸죠. 그 다음 스켈리게로 도망쳐 엘프 동료를 만났고요. 하지만 와일드 헌트도 거기 있었죠. 두 사람은 이번엔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해변으로 돌아온 배에는 엘프만 있었죠. 유용한 정보는 아니지만 마냥 놀고만 있진 않았나 보군. 이 흉물이 당신 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흉한 몸은 저주의 결과죠. 본 모습이 아닙니다. 저주를 풀 수 있겠나? 많은 연구와 조사를 했지만 결국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저주를 걸 때 사용한 주문을 알아야 하는데. 아페일 일렌, 게드밀 폴리, 글래딥 도르넵 테네드, 번드로 이트네 이아쿠스.
단델라이온한테 들었죠. 시리가 알려줬답니다. 마치 아 맞네. 단델라이온이 즐겁게 하는군. 레디 애니퍼, 질문에 답을 듣지 못했다. 네.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선 자세한 내용은 관심 없다. 게롤트, 결과물이 기대보다 보잘것없군. 허나 내 첫 보조직에 비하면 의미 있는 수확이었다. 약속한 보상의 절반을 주지. 나머지 반은 시리를 데려오는 날 주도록 하겠다. 잠깐만. 4,000원을 받았는데 데려올 생각은 없습니다로 해야 되나? 아, 졸라 고민되네 이거. 일단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안 데려와도 되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 핏대를 올릴 필요는 없긴 하거든? 괜히 이제 저 새끼 마음을 거슬러가지고 막 괜히 또 심기를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안 데려오면 되긴 해. 근데 또 위쳐라면 또 할 말은 또 똑바로 하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씨발 어차피 홀로 남을 새끼인데 뭐 4,000원 뺏어가면요? 장담은 못하겠군요. 게롤트,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그리고 충고 하나 하지. 날 거역하지 마라. 아련은 끝났다. 이만 물러가도록. 아, 예니퍼한테 한 소리 듣겠다. 오마의 저주를 어떻게 풀지? 케어모엔으로 데려가야 돼. 아, 그리고 너랑 우마의 로치까지 데리고 공간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걱정 마. 말 타고 갈 거니까. 포털은 7세기야. 조심히 와. 잠깐. 이거. 네가 갖고 있는 게 나을 거야. 알았어. 아, 결국에는 갈게. 여자친구들이 먼저 거기서 만나겠네. 재미없어졌다. 큰일 났다. 이렇게 게롤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게롤트는 우마의 저주를 풀기 위해 우마를 흑마법 최고 전문가인 위쳐들의 고향이자 요새 케어 모헨으로 데려갔다. 케어 모헨으로 와버렸는데요? 아까 뭐 겐트 카드 얻어야 된다 그랬었는데 바로 와버렸네요. 오메 저건 뭐요? 오 루치 괜찮아. 오 뭐지? 이것도 스킬 찍어서 되는 건가? 요새 코 앞에 포크테일이? 다들 이렇게 게을러서야. 야, 간만이다. 오래됐죠. 오는 길은 좀 어땠나? 평화로웠습니다. 도착하기 직전에 포크테일을 본 것만 빼면요, 승객이 조금 놀랐죠. 어디 보자. 다중기형이구만. 눈에, 귀에, 콧구멍, 언청이까지. 이게
오마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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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착하지? 예니퍼가 한 가진 맞았군. 보기 좋지는 않구만. 전 그렇다 치고 오늘따라 지저분하시네요. 어? 아하 이거 회반죽을 만들고 있었네. 벽이 허물어지기 전에 손을 봐야지. 혼자선 버거우실 텐데요. 램버트하고 에스켈은요? 안 도와준답니까? 아니, 예니퍼가 아주 중요한 일을 시켜서 말이야. 주로 시키는 편이구나, 예니퍼는. 예니 벌써 왔어요? 왔지, 그럼. 다투셨습니까? 게롤트, 예니퍼가 뭐라고 할까? 그래, 자유분방하고 강인한 녀석이라는 건 이해하네. 그런데 예의가 좀 없는 것 같네. 갑자기 포터를 타고 나타났다네. 인사 한마디 없이 그저 다짜고짜 풀어야 할 저주가 있다면서 뭐라 하더니 바로 에스켈과 램버트를 부리기 시작하더군. 그리곤 가구를 다시 배치한다며 손님 방으로 가더니 침대를 발코니 밖으로 던져버렸어. 좋은 침대였는데. 그 침대 좋았는데. 나도 알지. 통짜 참나무 틀에 부드러운 매트리스. 트리스도 그렇... 아, 이제 알겠구만. 혹시 압니까? 그냥 참나무가 싫은 건지. 아, 얘는 무슨 계획이죠? 내가 아나? 얘기 안 하던가요? 저주를 푸는데 필요한 것만 말하고 그걸로 뭘 할 건지는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더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 그래. 오죽하겠나. 어찌됐든 어딘가에 정신 팔린 사람 같아.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지. 다들 어디 있습니까? 에스켈은 포커테일을 사냥하러 갔네. 놈들을 쫓아내기도 해야 되고 예니퍼가 놈들의 장기에서 뽑아낸 재료가 필요하다고도 했거든. 뭐 일석이조인 게지. 램버트는 아직 성체에 있네. 산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 성구함을 원소력으로 채워야 된다. 얘는요? 확대 환등기를 조립하고 있네. 그걸 나보고 도와달랬어. 요상한 막대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뭘 찾아달라고. 그러게 너무 늙었지. 저도 가봐야겠군요. 마음대로 하게. 근데 자네를 보고 반가워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마. 아 진짜 극혐이야. 아 아, 일단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여기서 이어서 합시다. 다음에 별로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외면을 좀 해야겠네요. 아니, 쫄이 아니라 아 궁금해요? 아 근데 나 모난도 좀 해야 되는데 이 사실상 사상 최악의 추남이라는 게 얘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쓰레기긴 해. 아, 아니 근데 아 이건 다 계략이야. 이거 시청자들이 다 이거 원래 위쳐는 무슨 뭐 씨 없는 수박이라고 원래 남봉꾼이니 많이 막 이래갖고 거기에 휘둘렸을 뿐이야.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서워. 드론 띄워 드론. 화났나? 화났겠지? 위층 아래층으로 살고 있나? 아니 나는 나는 괜찮은 줄 알았지. 내부는 생각보다 부실하네요. 야, 근데 이거 예니퍼를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로 올라간다. 아, 트리스는 어디 있지? 아, 뭔가 이렇게 뭔가 갑자기 집어 갑자기 집어 갑자기 집어 갑자기 집어 버리려고. 게롤트, 미안한데 나 농담할 기분 아니야. 문제가 뭔데? 어디부터 할까? 확대 환등기 수정은 세 번이나 폭발했고 램버트는 부탁한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감감무소식인데다 베스미어는 성벽을 고치겠답시고 매일 동트자마자 창밖에서 망치질을 하질 않나. 에스켈은 포크테일을 잡는다더니 버섯이나 따로 간 것 같네. 사람들이 뭐랄까 널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 왜일까? 그야 네가 계획도 말해주지 않고 사람들을 시종처럼 부리고 있잖아. 아, 거긴 나도 포함되겠군. 나도 그렇게 느끼니까. 때가 되면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우선은 준비부터 해야 돼. 침대에긴 들었어. 정말로 바닥에서 잘 생각이야. 괜찮겠어? 밤에는 바닥이 많이 찰 텐데. 빨간 머리로 더럽혀진 침대보단 냉골이 낫지 않겠어? 트리스 때문에 침대에다 화풀이를 했다고. 왜? 다른 데다 풀 걸 그랬나? 게롤트, 나도 예민한 여자처럼 보이고 싶진 않아. 근데 저 침대는 너랑 내 친한 친구가 뒹굴었던 침대야. 나도 알아. 네가 기억을 잃고 그런 거.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잔소리 그만할 테니까 너도 이제 그 빌어먹을 침대 얘기는 그만해. 알았지? 그래. 좋아. 그럼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큰일 났다. 우릴 믿지 못하는 거야? 아니, 너희가 날 믿지 않을까 봐 걱정이지. 그래서 아직은 말할 수 없는 게 있어. 아직은. 그건 좀 괴롭군.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나중엔 이해할 거야. 그래, 뭘 하면 되지? 우선 에스켈이랑 램버트를 도와줘. 한 명은 포크테일 척수액을 가져오기로 했고 한 명은 성구함을 강화해서 가져오기로 했는데 둘 다 소식이 없네. 가서 얘기해볼게. 다른 건 없어? 있지. 사소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봐서 알겠지만 내 확대 환등기에 좀 문제가 생겼거든. 근처에 에너지 근원이 있는 것 같아. 방해장을 형성해서 수정이 오작동하고 있는 거야. 최대한 빨리 그걸 찾아서 없애야 돼. 지금 급하게 연락할 사람이 있거든. 누구한테 연락하게? 그것도 비밀인가? 말해줄 수 있어. 이다 에민. 그 여자 기억나? 잊을 수가 없지. 지부의 일원인 엘프 현자잖아. 그래, 엘프 현자.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겠지. 우마에 관해 조언을 구해보려고 해. 이제 됐어? 현자든 뭐든 네 소설에서 친구들한텐 이미 실망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해봐야겠지. 네가 지금처럼만 그 사람들을 조심했어도. 아니야, 허락해줘서 고맙네요. 왜 이렇게 사이가 갑자기 안 좋아졌을까? 알았어. 근원은 어떻게 찾지? 이 역장 탐지기를 써. 역장 탐지기. 이름 멋진데 까다로워 보이고. 하나도 안 까다로워. 꽉 잡고 돌아다녀봐. 소리가 클수록 가깝다는 뜻이야. 자꾸 그렇게 유치하게 굴 거야? 준비됐으면 어서 가봐. 그리고 고마워, 게롤트. 징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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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아직 모르나? 다행이군. 아우 겁나 쫄았네. 씨발 올라가는데 욕하길래 개 놀랬네. 어우 어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그나저나 트리스는 어디 있는 거야? 도망갔나? 그랬을 가능성이 커. 일단은 이거 방해 원인 찾기 전에 이거 먼저 도와주고 그죠? 이건 뭐지? 포크테일에게 미끼를 이건 뭐지? 에스켈의 흔적을 찾자.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지금 각각 퀘스트가 열린 거예요? 램버트 다음에 이거? 아 부탁한 거 그냥 각각 보여주는 거구나. 아 그렇군요. 메인 퀘를 그러니까 따로 나눠줬구나.
아니 그리고 그 뭐야, 여기 오기 전에 그 괜트 뭐 카드 얻어야 된다고 한 게 뭐예요? 여기를 다시 돌아왔네. 이제 못 얻는다고요? 또? 예? 헐.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램버트랑 괜트를 했었어야 했다고? 아니 근데 내가 뭐 중간에 그걸 바꿀 만한 그 건덕지도 없었어. 어쩔 수 없지 뭐. 뭐 이왕 못 받은 건 뭐 잊어버려야지 뭐. 아쉽긴 하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저거 나중에 도와주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모넌 좀 합시다.